금정구의 문화를 빠르게 만나는 금정문화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온천천 농구코트에서 서커스를 직접 체험해보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3년 하반기 하이라이트 행사죠. 네. 부산 국제공연예술제에서 서커스 체험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네. 나도 같이 서커스! 9월 23일 토요일과 24일 일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금정구 온천천 농구코트로 오시면 직접 서커스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진행하는 네. 거 아니 공중 서커스, 네. 외줄타기, 저글링, 접시 돌리기인데요. 네. 이게 얘기만 들었을 때 좀 앞에 것들이 많이 무서울 것 네. 같았거든요. 지금 이미지가 떠 있으실 건데 네. 공중 서커스가 공중은 공중인데 굉장히 안전한 공중. 착지에 네. 유의하시면 된다. 한 1m 정도가 되지 않는 공중이고 네. 외줄타기는 지금 이 이미지는 굉장히 프로 이미지인데 네. 예. 아마도 공중 서커스와 비슷하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글링이나 접시 돌리기 이런 거는 네. 뭔가 스킬이 있으면 뭔가 어디에서라도 뽐내볼 수 있는 장기자랑으로 쓸 수 있는 예. 네, 공세계를 동시에 던지는 그런 멋진 맞아요. 모습을 한번 이거를, 배워보고 싶네요. 한번 네,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체험은 정각에 시작해가지고 45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체험 장소가 중요해요. 금정구 온천천 농구코트인데 온천천 농구코트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장소를 지금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면 장정역 1번 출구에서 온천천으로 내려오셔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부산대역 방면으로 나오는 농구코트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농구코트입니다. 네, 지도도 저희가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 여기니까 다른데 가셔가지고 왜 업로하지 마시고 꼭 여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번 출구에서 나오면 아마 바로 보이실 맞아요. 거예요. 북적북적 규모가 꽤 있기 때문에 네. 네. 문의는 금정문화재단 예술진흥팀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서커스 좋아하는 어린이와 그리고 어른이도 모두 신청해주세요. 지난 9월 8일이었죠. 금정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부산진문화재단이 함께한 문화예술교육 팸투어 예술마블 진정여행이 있었는데요. 네, 저 우피가 진정여행을 직접 참여를 하면서 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면서 영상을 좀 찍어왔는데요. 약간 리포팅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 생생한 진정여행의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재생 예술마블 진정여행 깜짝이야. 네, 첫 번째 네. 장소인 부전 너무 얼빡시한 아닌가요? 학교에서 네. 자 일단 첫 번째 장소인 부전 초등학교고요. 여기가 지금 간에 공사 중이어가지고 네. 조금 놀랬지만 아무튼 오늘 잘 네. 여기 뭐였고 여기 과학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네. 한 앞에 한 30분 정도 그러고 보니까 네. 얼굴 채쳐보기 아 그런가요? 이건 이제 그 진문화재단 선생님이신데 전반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고 앞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네 이제 교장 선생님 네 또 설명을 해주시고 되게 예술 교육에 대한 그런 이해도가 높으셨던 선생님이셨고 이 선생님이 이제 교육 진행하신 작가님 예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수녀님도 계시네. 아 맞아요 수녀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그 텐트 같은 거를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채워나가는 그런 교육을 이제 기획하시고 진행을 하시고 이제 이 공간이 이제 그렇게 정비가 되고 있는 거 덕점을 주셨어요. 네. 저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앞에 그림에서 본 걸 할 수 있게 애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 현장을 이렇게 직관을 했는데 참관을 했는데 가까이서 찍을 수는 없고요. 학생의 모습이 나오면 안 돼서 네 학생의 모습이 나오면 안 돼서 보고 있는 모습이고 네. 어깨 너머로 보시면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아니 발이 너무 분주하신 네. 거 아닙니까? 네. 아 이게 약간 모습이고. 굉장히 민망했기 때문에 네. 학생이 이게 뭐냐면 네 조바심이랄까 아 그렇죠 아 이게 일단 뒤에 학생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과 동시에 네 그것과 발은 무슨 상관이죠? 아 조바심이었다. 아무튼 이렇게 아무튼 그런 게 소소하게 느껴지네요. 전보초등학교 이렇게 지나가서 이 이제 양정역 쪽에 있는 매직큐라는 공간으로 이제 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예술제 거기도 참여를 하는 팀이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지하에 되게 양정역 그 언덕 골목 쪽에 네. 되게 뜬금없는 지하에 있는데 네. 이제 이 마술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여기서는 좀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간단한 마술들을. 네. 굉장히 유머 감각이 좋으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좌중을 휘어잡는 그런 퍼포먼스. 이제 마술은 멘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입담이 있어야 네,
그냥 마냥 멋있기만 해서는. 맞아요, 맞아요. 저분이 근데 각 잡고 하시면 또 굉장히 멋진 분이시거든요. 불쇼를 기가 막히게 하세요. 놀랍죠? 그래서 저 링 한 개로 모든 사람을 고개 숙이고 앉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이거 저게 약간 심리 게임 하는 카드인데, 그러니까 문수자 생각 하나 맞추는. 예, 물론 이제 저 카드 안에 뭔가 규칙이 있죠. 규칙이 있는데, 예, 저는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해는 못했어요. 얘는 못했는데 아무튼 저걸 이용해서 그 약간 유출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기 심리가 점심이. 중요한 사람 심리를 잘 아는 건가 봐요. 맞아요. 네, 두 번. 네, 점심 식사인데 이제 밥을 먹는 시간. 밥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네, 밥 먹는 도 잠깐 보태면 했습니다. 밥을 먹고 이제 서동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동 예술창작 공간. 이 서동 미로시장 바로 옆에 있는데고 이게 그 저번 주에 저희가 뉴스에 소개를 했던 곳이어서 가지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저 옆에 저 가면 화장품 마트 옆에 맞아요. 김밥집 옆에 맞아요. 그래서 소개드렸던 예이 전시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 들어가는 길도 이렇게 뭐 벽화가 있고 네 시장 상인분들이세요. 아, 저 벽화의 주인공분들이 터줏대감들이 네, 되게 화사해요. 아, 네, 맞아요. 색감이 되게 쨍했고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찾아와서 네. 리포팅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이게 건물이 하얘하니까 되게 사진이 이쁘게 나오는 사람이 되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반사판 효과가 갑자기 좀 괜찮으시네요. 네, 피부가 되게 좋아졌어요, 순간적으로. 갈토끼 초대장. 그래서 한 바퀴 돌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소개를 드리던데 네. 이게 먼저 사진으로 보고 직접 가서 보니까 되게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네 지금 저기 뒤에 포토부스도 사진 촬영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싶었는데 그 계속 찍고 계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제가 끼지를 못했습니다. 네 저기 인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저건 소개를 못 드렸고 이 뒤에 또 강의실이 있어요. 네. 이번에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깨끗하죠. 맞아요. 생각보다 넓은 공간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서동 예술창작 공간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네. 예. 저희 재단의 팀장님이세요. 아, 역시 빨려드는 강의력. 네. 여기가 그 수산물 팔던 곳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거의 변천사를 또 소개를 해주시고 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게 그림을 저희가 사진으로 많이 소개를 못해드렸는데 그림이 훨씬 실물로 봤을 때 느낌이 좋습니다. 네. 제 이름이 슴츠레예요. 아 슴츠레. 네. 개슴츠레한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네. 토끼들이 지금 다 눈을 감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개슴츠레 하고 있다. 아니. 얘는 이제 김정원 작가님의 조각이고 그림 속에 있는 쟤는 개슴츠레. 그 느낌의 슴츠레. 네네. 아무튼 그림과 이 토끼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는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간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서동으로 와가지고 거꾸로니르트와 청년 창업 문화중과 문화촌? 네. 저기도 이제 금정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전체적인 개요 설명을 한번 들었고 이제 쭉 따라가지고 이 동네의 공간들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한 30분이 넘으셨을 거예요. 기점으로 이제 쭉 마을란 쪽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가니까 이 동네 특징은 이렇게 골목이 촘촘히 있는 게 특징인 동네고 네, 타일에 저렇게 이제 주민들이 저렇게 그려놓은 것도 이렇게 한번 보고 옆에 보시면 네, 저런 거 보고 이제 한 바퀴를 돌아봅니다. 네, 생각보다 뒤에 분들이 되게 저 몰랐는데 뒤에 보니까 저렇게 호응이 좋으시죠? 네, 인사를 하셨더라고요. 네, 거꾸로 놀이터까지 왔고요. 인사에 멈춘 저 법이 없죠? 입니다. 맞아요. 여기 잠깐 이것도 들어보고 어린 왕자도 보고 저런 데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길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하지 않아요? 아, 요즘 맞아요. 저런 길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서 안 살아보신 분들은 되게 재밌게 느낄 것 같았어요. 네네. 그래서 막 그 건물과 건물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것도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틈이 1m가 채 안 되는 느낌이고 네. 손이 빠지면 닿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옆집 넘어가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또 벽화 타일이 있는데 여기가 되게 배경으로 좋아요. 뭔가 사진이 찍었거나 하면 배경으로 되게 색감이 진해가지고 좀 그림이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 거점 공간까지 이제 도착을 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듣고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네. 맨 앞에 앉았어가지고 뒤에 한 30분 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소동 마에가 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또 듣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여기까지 예술마블 진정여행 참가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근정보다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